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활용단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1분 썰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성과를 내는 기술인데요. 이 성과. 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강규영 씨라고, 그 강연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성과를 내는 기술 제가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4시간, 한 가지에, 해라, 집중해라. 자, 왜 집중력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 목표를 세웠을 때 24시간 동안 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을 때 어떤 큰 성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은 좀 근육이 많이 빠졌지만 옛날에는 뭐 아놀드 슈왈츠처럼 막 몸이 이렇게 엄청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몸이 안 좋아서 PT를 받은 거지. 한달 동안. 한달 동안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책 봐도 안 되고, 동영상 봐도 안 되는데, 돈 주고 배우니까 되더라고. 진짜, 24시간, 생각하는 게딱두 가지야. 하나, 무조건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칼로리 더 많이 먹어라. 뭐, 바나나를 먹든, 뭐, 쉐이크를 먹든 해가지고, 칼로리, 라면 먹든 해가지고, 칼로리 늘려라. 칼로리 막 계산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어. 소화 안 되니까 막 계속 먹고, 걷고, 먹고, 걷고, 막 걷고. 일주일에 한 2kg씩 찌더라고, 진짜. 24시간 먹는 것만 생각해. 그리고 PT 가가지고는 자기가 들수 있는 것보다 무조건 더 무겁게. 더 무겁게 해가지고 약간 근육이 아플 정도로 막 무겁게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힘이, 기운이 쫙 빠질 정도로. 그랬더니 이 근육이 원리가 근육이 약간 손상을 입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근육이 이제 다시 이제 재생되면서 이 근육이 커지는 거래요. 어떤 그분들이 이용하는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꼈던 게, 야, 24시간 동안 먹고 운동하는 것만 생각했더니 진짜 한달 만에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한달 있다가 한달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것만 생각할 땐 되다가 다시 이제 나는 수업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 한달후 되니까 다시 똑같아지더라고, 진짜. 요요 현상. 자, 아무튼 24시간 한 가지에 집중할 것. 두 번째. 자, 이거는 공헌하는 일에 집중할 것.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좋아하는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야기하신 건데, 자, 자기의 목표는 단어 외우는 거야. 근데 맨날 저기 뭐야, 사전 뜯어먹고 있어. 자, 물론 이제 공헌하긴 하는데 비효과적인 방법이지. 자기의 요번 달 목표는 단어 2000단어 끝내기야. 근데 뭐 사회 공부하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어. 자, 목표가 단어 암기면은 총알형 단어를 보던지 단어 암기를 하던지 단어 암기를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 목표에 공헌하고 있는 일을 공헌이 되는 일을 하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 세 번째 뭐였냐면 세 번째는 세 번째 뭐였더라? 이건 제가 개발한 건데 자동 시스템. 자동 시스템은 강규현 씨도 이야기했던 건데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때맨 처음에 막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맨날 했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하냐? 쓰레기 봉투를 도입해서 돈 주고 사세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분리수거가 확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바로 자동 시스템. 제가 이야기하는 자동 시스템 어떤 거냐? 진짜 운동하고 싶어. 그럼 운동기구, 운동장에 저기 뭐야, 체육관이 한 200m 떨어져 있어. 그럼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문에다가 철봉을 딱 설치해. 그래서 집에서 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철봉을 하라는 얘기지. 자, 뭔가 작은 의지, 작은 노력만 가지고도 실천이 되게끔 자동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성과를 내는 팁. 지금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있는데, 잠시만요. 또 하나가 있었는데, 아까 봤는데 까먹었어. 자, 네 번째는 뭐냐? 지금 여러분한테는 약간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국영수가 다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야기한 건데, 강점을 더 강화시켜라요. 요거랑 요거는 피터 드러커 선생이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자기 보통 어떤 사람이 보면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보통은 약점을 막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약점을 보완해봤자, 보통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강점이 있을 때는 이 강점을 더 보완해야지 더그 사람이 강력한 장점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지금 내가 뭐 독해 못 가르치냐, 독해야 리딩 스킬 다할수 있거든. 그렇지만 지금 단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저의 강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들도 다 고르게 점수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과를 내, 특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싶어. 내가 이번 방학 때 단어를 5천 단어를 외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24시간 단어에 집중한다. 단어가 암기되는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단어장이 바로 책 앞에, 자기 앞에 있어야 돼. 그래서 자동으로 단어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선생님의 인강을 자동으로 볼 수 있게끔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게 딱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강점, 자신이 두뇌학습법을 잘 이용하는지 반복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인지, 물론 둘 다 이용해야 되겠지만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요 네 가지. 어떻게 보면 단어 암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아니면 또 이게 좀, 에이씨, 지금 고3인데 지금 단어 외워야 되는데 나 지금 중2 단어 외우고 있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이런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넘겨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요 네 가지 성과를 내는 방법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1분 썰 끝. 네, 자, 중학교 2학년 17강 되겠네요. 7, 8, 9, 10. 자, 17강은 커프는 커피 마시다가 기침하다. 프리페어는 이 프리는 비포어리 드시고 이게 한 쌍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스펠링은 다르지만 미리 한 쌍, 서로 한 쌍이 결혼하는 것을 준비하다. 그레듀에이트는 그레듀얼리가 점진적으로니까 점진적으로 졸업하다. 칼리지는 콜라라고 생각해. 콜라 같은 거 단 하나만 연구하는 단과 대학이야. 종합대학과 단과 대학의 차이 아시겠죠? 칼리지는 콜라 같은 것 하나만 연구하는 단과대학. 시어터는 홈시어터 생각해주세요. 홈시어터 같은 집에 만든 극장이지 뭐 홈시어터가. 자, 커프는 커피 마시다가 기침. 프리페어는 미리 한 쌍의 결혼을 준비. 그레듀에이트는 그레듀얼리 점진적으로 졸업. 칼리지는 콜라 같은 것만 연구하는 단과대학. 시어터는 홈시어터의 집에 만든 극장 되겠습니다. 자, 스트라이크는 스트라이크로 날아오는 공을 때리다. C는 액션 씬 할 때 액션 장면. 쉘은 쉬어갈 수 있는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그 개 있지, 개 옆으로 다니는 개. 개가 쉬어갈 수 있는 조개 껍질. Amazing은 메이즈가 미로니까 미로가 복잡해서 놀랄만한. 비기는 맨날 이기다가 이제 비기는 거야 맨날. 그래서 비기기 시작하다. 자, 웃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만들어낸 것보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물론 다 만들기는 힘들 거야. 하지만 여러분한테 가장 잘 떠오르는 거 있어. 딱 봤을 때, 이 단어 봤을 때 제일 떠오르는 거, 그거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좋은데, 사실 몇 개는 되고 아마 몇 개는 안 될 거예요. 잘. 스트라이크로 오는 공을 때리다. 액션 씬의 장면. 그거 생각하느니 차라리 총알 정도는 빨리 보는 게 낫지. 쉘, 쉬어갈 수 있는 껍데기. Amazing은 메이즈, 미로가 놀라운. Begin은 맨날 비기기 시작하다 되겠습니다. Try는 그 try 그 속옷 알아? 속옷? 자, 속옷이 안 맞는데 try 속옷을 입으려고 시도하다. 이 fail은 fall 생각해. fall 떨어지다.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맨날 떨어져서 실패. Freedom은 free가 자유로운 거니까 자유 명사형이고. Independence 이게 부정접두야. 자, 요것도 얘기해 줄게요. 그 in이 어디 어디 안쪽에 이것도 있지만 IN이나 IM이나 IL,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데 뒤에 나오는 자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I자로 시작하는 게 붙어 있을 때 이게 부정접두어가 돼요. 부정접두. 그래서 부정접두어가 되기 때문에 이 depend는 의존하던데 이게 의존성인데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뭐야? 독립이 되지. 독립. 자, Mr. Independent라고 그 도끼 노래 있는데 추천곡이야.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야. Leave는 love,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고 떠나다 되겠습니다. 자, try는 시도하려고 노력. fail, 떨어져서 실패. freedom, free, 자유로워서 자유. independence, depend가 의존하다인데 반대니까 독립. independence day, 그 영화도 있잖아. 그 다음에 leave는 love,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다 되겠습니다. 자, flag는 fly, 바람에 날리는 깃발. follower는 트위터, 팔로워를 따르다. bottom은 바닥에 떨어져서 밑바닥.
Thirsty는 thirty, 30도가 넘어서 목마른. Agree는 green, 녹색 잔디 위에서 노는 것에 동의하다. Disagree가 동의하지 않는 거지. 자, flag 뭐였지? Fly, 바람에 나붓기는 깃발. Follow는 페북, follow 알지? 따르다. Bottom은 바닥에 밑 떨어져서 밑바닥. Thirsty는 thirty, 30도를 넘어서 목마른. Agree는 green, 잔디 위에서 바베큐 파티 하는데 동의하다 되겠습니다. 자, 총 테스트. The cough는 커피 마실 때 기침. Prepare는 미리, 한 쌍의 결혼을 준비. Graduate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졸업. College는 콜라같이 하나만을 연구하는 단과대학. Theater는 홈시어터 같은 극장. Strike로 오는 공을 때리다. Scene는 액션 씬 같은 장면. Shell은 쉬어갈 수 있는 껍질. Amazing은 maze, 미로가 아주 놀랄만한. Begin은 맨날 비기기, 맨날 이기다가 비기기 시작하는 메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요번에 무리뉴 감독이 왔으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지. 자, try를 입으려고 시도. Fail, 떨어져서 실패. Free, 자유. Depend, 의존하지 않는 거니까 독립. Leave,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다. Fly, 나붓기는 깃발. Follow는 follower들이 따르다. Bottom은 바닥까지 떨어져서 밑바닥. Thirsty는 thirty, 30도가 넘어서 목마른. Agree, green, 녹색 잔디 위에서 바베큐 파티, 동의하다. 자, 이제 마지막 절반 20개 남았습니다. 루드는 누드 생각해. 아니, 수업하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는데 어떤 놈이 누드로 온 거야. 남자 자식이 뻥이에요. 자, 그럼 어때? 버릇 없는 거겠지. Polite는 경찰에게 예의 바른. 경찰에게 항상 예의 발라야 돼. 선생님이 한번 개겼다가 압수수색 당했었어요. 이제 반성하고 있어.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니까 역사지. Develop는 이걸 레벨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레벨을 높여서 개발하다. Ancient는 이거 아시아가 옛날의 고대의 했었지? 자, 누드여서 버릇없는. Polite, 경찰에게 예의 바른. History, 감히 대한민국 경찰에게 개겨? 이거야 이거. 감히 대한민국 검사야 나. 이거야 이거. 검사한테 개기지 마 이거지. History는 그의 story, 역사. 그 다음에 Develop는 레벨, 레벨을 높여서 개발. Ancient는 아시아, 옛날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거 지금 강의, 이게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딴 얘기 거의 안 하고 수업만 하는데,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현장 강의 또 많이 하게 되면은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요. Mother는 mother, 엄마가 너무 세련되게 입으신 거야. 그래서 현대적인. Wealth는 이 well-being이라고 생각해. well-being으로 설정돼 재산. Rate는 birth rate이 탄생률이지. 그래서 탄생하는 비율이니까 비율. Beach는 벤치라고 생각해. 벤치가 놓여져 있는 해변. Allow는 했었지? 어린아이들을 허락하다. Mother는 엄마가 현대적인. Wealth는 well-being으로 살아서 재산. Rate는 birth rate이니까 비율. Beach는 벤치. 해변에 벤치가 있는 해변. Allow는 어린아이들을 허락하다 되겠습니다. 자, Love는 Love 생각해. Love, 사랑하는 사람 막 문질러 주는 거야. 막 너무 야한가? 그냥 마사지 해준다고 생각해. 아파가지고 마사지. 자, Berry는 블루베리를 혼자 먹으려고 땅에다 묻다. Dig은 이거 옛날 게임도 있었는데 이거 Deep이라고 생각해. Deep, 아주 깊게 돈 같은 걸 파묻은 거야. 그래서 파다. Language 선생님 Linguistics 언어학 전공했거든. Language 언어. Country는 tree, 나무를 보호해주는, 잘 키우는 나라. 자, Love 사랑하는 사람을 아파서 문질러주다. Berry는 블루베리 혼자 먹으려고 묻다. Dig는 deep, 깊게 파다. Language는 Language School 언어. Country는 tree, 나무를 사랑하는 나라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다섯 개밖에 안 남았네. 엄청 빠르지? 자, 금방 선생님이 하루에 한 강씩만 봐. 금방 하고 또 쉬면 되잖아.
공부하다가 그냥 아뭐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할때 그때 하나씩만 봐. 하나가 뭐야? 하나 좀 그렇잖아. 세 개씩 봐라. 디바이드는 이게 바위라고 생각해. 바위를 분리하다 나누다. 에니미는 에니미, 애니 애니웨어 어디에나 뭐가 있어? 어디에나 있는 우리의 적. 솔저는 이 솔방울 생각해. 수류탄 던져야 되는데 수류탄이 없어. 그래서 그냥 솔방울 가지고 훈련하는 군인. 스피치는 스피커로 연설하는 연설. 소셜은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인기가 어때? 사회적인. 얼마 전에 그 소녀시대 티파니씨인가? 그 우길기 그 SNS에 올려가지고. 근데 뭐 그분들 실수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또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 근데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나? 물론 이제 실수한 거지만, 물론 실수한 거지만 지금 역사를 이렇게까지 안 가르치나 뭐 그런 생각이 좀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조금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되겠죠? 디바이드는 바위 둘로 나누다. 토르야. 애니미는 애니, 애니웨어, 어디에나 있는 적. 솔저는 솔방울을 던진 군인. 스피치는 스피커에다 대고 연설. 소셜은 소녀시대가 인기가 사회적인. 디바이드는 바위를 분리, 애니미는 적. 솔저는 솔방울, 군인. 스피치는 스피커로 연설. 소셜은 소녀시대 사회적인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네, 17. 자, 루드는 누드로 와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폴라이트는 폴리스, 경찰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예의 바른.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니까 역사. 디벨로프는 레벨을 높여서 발전. 에인션트는 아시아의 고대 옛날. 마더는 엄마. 엄마가 어때? 현대적인. 웰스는 웰빙으로 살려면 필요한 재산. 레이트는 버스레이트, 탄생률이니까 이거는 비율. 비치는 벤치, 벤치가 놓여져 있는 해안. 얼라우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다? 허락하다. 자, 러브는 러브, 사랑한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 문질러주다. 베리는 블루베리, 혼자 먹으려고? 묻다. 이거 베리야, 베리. 그다음에 디그는 딥, 아주 깊게 파다. 아,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하면은 좀 시간, 그림도 못 그리고 그림 그리면 시간 걸리니까 액션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랭귀지는 일본어, 니혼고 데스요. 그 다음에 추국구 데스요. 아니, 추국구 뭐야? 니하오. 그 다음에 뭐, 바시스다스. 아니면 뭐, 랭귀지. 뭐 이렇게. 이거 언어지. 아휴, 좀 많이 걸린다. 컨트리. 함께 나무를 심는 나라. 디바이드는 바위를 둘로 나누다. 애니미는 어디에나 있는 적. 솔저는 솔방울 던지는 군인. 스피치는 스피커, 삐삐삐삐. 연설, 소셜은 소녀시대 SNS에 잘못 올려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되겠습니다. 자, 액션으로 같이 하니까 재밌네, 그지? 자, 여러분, 총알 영단어에 맡겨주세요. 단어는